우리 이거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 그죠? 경위도, 그 다음에 지리정보 체계화, 뭐 요거, 활용, 그죠? 어저께 하던 거 이어서 해볼게요. 어저께 지리정보 체계를 안 했죠. 자, 어저께, 위도에 따라서는 온도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기온 차이가 발생하고요. 계절도 발생해요. 기온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계절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이거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남반구와 북반구의 농업은 이렇게, 관광은 이렇게, 그죠? 집은 이렇게. 이런 거 출제가 됐죠. 경도, 시간이에요. 경도에 따라서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한 바퀴는 360도예요. 그죠? 맞죠? 구체잖아요, 지구가. 그지? 그래서 24시간 하루로 나누면 1시간에 15도 움직인다라는 걸 봤어요. 국토가 동서로 긴 나라, 여러 개 사용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고요. 중국은 하나만 사용하더라. 날짜 변경선도 있더라. 자, 어저께 얘기하다 말았어요. 그죠? 미국 서부예요. LA 쪽이에요. 미국 서부랑 인도는 그죠? 뭐라고? 소프트웨어 업체가 같이 뭐를 해? 협업을 한다.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훌륭한 사업 파트너가 되겠지요. 맞아요? 왜? 24시간 돌아가. 왜? 가장 중요한 거는 약 12시간의 시차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거기다 써. 약 12시간의 시차가 있다. 뭐가? 미국 서부랑 인도가. 여기에다가 밑줄 쫙 치고. 약 12시간의 시차가 있다. 이렇게 쓰세요. 12시간의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우리 뭐, 안드로이드 요새 5.0까지 나왔나요? 안드로이드는 5.5가 나왔어요. 이제 6.0 만들고 있겠죠? 되게 반패가지고 인도 사람들이랑 미국 서부 사람들이랑 열심히 만들고 있고. 윈도우즈 11을 열심히 만들고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거야. 남들보다 빨리. 그래서 세계 1위가 됐잖아. 이 분야에서만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지리정보 체계 한번 볼게요. 지리정보 체계. 자, 지리정보 체계. 지리정보. 공간 지역에 관련된 아무튼 지리에 대한 모든 정보예요. 그죠? 원격 탐사를 통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보도 쉬워졌대요. 지리 정보 체계. 이 지리 정보를 어디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요. 그리고 입력된 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쓰는 사람한테 제공해요. 원하는 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체계가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우리는 지리 정보 체계라고 해요. 지리 정보 체계를 어디에 쓰냐? 한번 구축해 놓으면 반복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요. 공공부문, 그죠? 공공부문. 공공부분은 나라에서 쓰는 거예요. 각종 시설의 입지 선정. 소방서를 만들고 싶어. 송도동에 소방서를 만들고 싶어. 입지. 어디에다 만들까? 뭐를 이용해? 지리정보 체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번 입력돼 있잖아.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할 수 있어요. 주민서비스 센터를 만들고 싶어. 송도 4동이 생겼어. 이걸 과연 어디에다 만들까? 그지? 그런 거할 때. 또 재해 관리, 환경 관리, 교통 관리에도 뭐를 쓴다고요? 지리 정보 체계를 써요. 예, 각종 시설, 재해 환경, 교통 관리, 이건 각종 시설은 공공 시설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당연하죠. 이거 할때 뭐를 쓴다고? 지리 정보 체계를 써요. 재해 관리할 때도 지리 정보 체계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걸 써먹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 뭐 위치 검색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지리정보책. 우리 핸드폰으로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다 그 네이버에서 다 입력해놨잖아. 그지? 그 우린 사용자잖아요. 그죠? 우리 사용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뺏어 써먹잖아요. 그죠? 또 위치 검색이나 대중교통의 도착 시간이라든가 경로 안내, 뭐 이건 뭐 내비게이션 그런 거죠. 이건 우리 버스 정류장에 이런 거 있죠.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들어온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지리 정보 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첫날이니까 일단은